여름 건강의 기본, 소화에 도움을 주는 마늘. 우리는 제대로 알고 섭취하고 있는 것일까? 그래서 준비했다. 마늘에 대한 오해와 진실. 우리 딸. 엄마. 뭐 엄마 맛있는 거 해주려고? 엄마 여름에 지치지 마시라고 내가 삼계탕 준비했지. 그나저나 마늘이 여기 어디 있었는데. 아, 찾았다. 잠깐. 왜? 아, 그 마늘 쓰면 안 돼. 왜? 왜 멀쩡해? 여기 봐봐. 이 마늘에 싹이 났잖아. 이거 독이 있어서 먹으면 안 돼. 아유, 괜찮아. 먹어도 돼. 아니라니까. 감자도 싹이 나면 다 독이 있다고 버리잖아. 이 마늘에도 싹이 나면은 독이 있어서 못 먹는 거야. 빨리 버려. 괜찮아, 마늘은. 아이, 독이 있어서 안 된다고. 마늘에 난 싹에 독이 있다? 실제 싹이 난 마늘의 섭취에 대한 논란이 많은데 과연 그 진실은? 마늘 싹, 마늘 새싹이라고도 하는데요. 마늘 싹은 독이 아니라 약입니다. 독이 아니라 약이다? 마늘싹이 연두색이라 독성이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먹어도 문제가 없습니다. 오히려 마늘싹은 일반 마늘보다 철분과 칼슘은 8배, 항산화 성분인 폴리페놀은 7.3배 많아 건강에 더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. 사실 마늘싹은 샐러드나 무침 등 다양한 요리로 활용 가능할 만큼 맛과 영양이 뛰어나다고 한다. 단, 햇빛이 잘 안 드는 실내에서 보관한 마늘에 한한 것으로 햇볕에 둔 마늘의 싹은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으니 버려야 한다.